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혜진 씨가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정권으로 치면 레임덕기가 지금 왜 장관을 가는데 아하. 들어가는 사람도 네. 이게 어. 지금 뭐 아, 뽑은 사람도 그냥 자리 채우고 아니죠, 가라. 아니죠. 이런 느낌 저... 같은. 치열했어요. 저 나올 이거... 때까지 그렇죠.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 진짜요? 지난주에는 수지 씨가 네, 넣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그럼 남자 수지인가? 그런 급으로 네, 마지막에 빵빵빵 네. 이렇게 치면은 뭔가 빵빵빵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아, 그럼요. 저희가 초반에는 뭐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만은 힐링 콘서트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일단은 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 나가수에서 이적 씨 노래만 총 9번이 불렸고요. 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려지고 아,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아, 그... 보통은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니 아, 새로운 컨셉이에요. 굳이 말하는 대로라고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때 이재석 씨 노래 예 네. 거기 꿈도 인순이 씨 노래 많은 건데 그래 그래 아금리 협회에서는 그 정말 좋아합니다. 또 하늘을 달래다는 허각 씨 노래 머리 노래는 그 남의 손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노래가 다시 재조명된 케이스들도 네. 많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제작금료는 전부 다 우리 이적 씨한테로 다 이렇게. 월빵이죠, 월빵이죠.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단어들이. 월빵. 네.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살 때 네. 썼던 용어들이 몰빵이에요. 야, 몰빵. 네. 근데 보니까 먼저 광고계도 접수하시고. 자동차 광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광고를 네. 원빈 씨랑 했어요. 아하. 원빈 씨가 하나 하고 제가 하나 하고. 아~ 근데 또 내가 그러면 가요계 원빈인가?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창표가 하이브리드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원빈이랑 나랑 어허. 극과 극을 놓고.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간다 뭐. 근데 극과 극이었던 거. 요즘도 뭐 광고하시잖아요. 카드에서 예. 예, 카드. 그러면 광고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뭐. 게다가 요즘에는 그 가장 핫하다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힐링 캠프 빼고. 어, 그거 있죠?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거기 내레이션까지. 나레이션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러워. 매주 하는데 하는 멘트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과연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장소만 바뀌고요. 과연 우리 아빠들은 맛있는 아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버지가 네. 누구죠? 윤도현 씨는? 네. 병망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희끼리 모여서 우리 과연만 하다가 다 간다고. 아니 그 더빙 짧게 하시고 또 출연료 쫙짜리 받아가지고. 아, 그것은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적 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 공부에 몰빵해야 갈 수 있는데. 네. 서울대학 출신하면은 이 이적 씨가 있고요. 서경석 씨가 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왔잖아요. 네. 이수만 씨가 서울대 농대, 김태희 씨가 네. 서울대 의상학과? 네. 서울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서울대, 그 서울대를 아니,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서울대. 꽉 끼고 있어서 되게 가보고 싶으셨어. 아니, 대본에도 없는데 이렇게 쭉 해보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근데 무슨 과 나왔습니까? 아, 저 사회학과. 사회학과. 네. 장기하 씨 나오셨어요. 아, 장기하 씨도 네. 서울대 나왔잖아요. 장기하 씨가 대과 후배예요. 아. 8학번? 네네. 네. 사실은요.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네요. 요새 그 학교 저희 과에서는 그 전공 수업 중에 보컬 트레이닝이 있잖아.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아, 그 과에다가? 예. 네. 장기하 씨가 힐링 캠프를 작년쯤에. 맞아, 맞아, 맞아. 네. 얼마나 뻑이든지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힐링 캠프 나가고 바로 그 주에 저랑 같이 공항에 네네. 갔는데 보통 네. 왜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를 하고 누가 봐도 장기하 이런 얼굴로 면세점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힐링 캠프가 어느 정도 약발이 드는지 몰라고요. 진짜로 거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바로, 장기하 씨 아니냐고. 장기하 씨는 쭉 인디를.